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매빅 미니를 사용할 때 초보자도 전문가급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죠. 바로 퀵샷인데요. 오늘은 퀵샷 기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드론 사용이 처음이라면 방해물이 없는 가능한 넓은 곳을 찾으셔야 하고요. 드론이 잘 보이는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날리셔야 불안함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드론과 조종기의 전원을 켜고 DJI 앱을 실행해서 드론과 연결해주세요. 드론과 앱이 연결되면 안전에서 최대 고도와 자동 RTH 고도를 먼저 설정하시고요. 전송에서 가장 안정적인 채널을 선택하면 퀵샷을 사용할 준비가 모두 완료됩니다. 앱과 연결되었다고 해서 퀵샷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드론이 지상에서 최소 2m 정도는 떠 있어야 퀵샷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퀵샷은 드론이 로켓, 서클, 히릭스 총 4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몇 번의 터치만으로 전문가급의 드론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한데요. 우선 드론이 중심이 되는 물체나 인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퀵샷을 클릭하고 퀵샷 모드를 선택한 다음 드론의 거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25m에서 40m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거리가 멀수록 더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심이 되는 물체나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선택하는 방법은 더하기 버튼을 누르는 방법과 영역을 직접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퀵샷이 실행됩니다. 3, 2, 1. 서클은 다른 모드와 다르게 거리를 설정하는 옵션이 없는데요. 중심이 되는 물체와 드론의 거리에 따라 원의 반경이 달라지게 되고요. 서클과 히릭스 모드는 회전 방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퀵샷 모드가 완료되면 드론은 자동으로 처음 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드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